안녕하세요. 달콤이츄 달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국 여행에서의 하이라이트, 바로 제주 여행 영상입니다. 먼저 숙성도에 가서 숙성시킨 돼지고기를 처음 맛보았는데요.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여기는 자리가 조금 좁으니까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주 첫 식당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체크인하러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영상의 호텔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제주입니다. 알고 보니 숙성도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더라고요. 이 호텔의 스위트룸이 그렇게 크다고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텔 리조트라고 들었는데 하얏트 글로벌리스트인 저희 남편 덕에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큰 스위트룸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희 친정집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고요. 아이 어메니티도 주시고요. 이렇게 좋고 넓은 스위트룸이면 저는 화장실에서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드레스룸을 보세요. 저는 이렇게 큰 드레스룸을 갖춘 호텔방을 처음 와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집을 인테리어 할 때도 아이디어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도 널찍널찍하죠? 저희 아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방 크다고 온 방을 다 뛰어다니면서 놀더라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더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세련된 디자인의 호텔방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도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런지 영어로만 대화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이 호텔 리뷰를 봤을 때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리뷰를 많이 봤었는데요. 제가 머무는 당시에는 요청한 게 있으면은 정말 빨리빨리 그거를 들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다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저희가 이제 방을 나갈 때마다 팁을 놔두고 갔는데 팁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다른 호텔들은 다 팁을 가져가시는데 이 호텔은 안 가져갔어요.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좋죠 뭐, 그쵸? 방이 커서 변기도 두 개예요. 이 점이 좋았어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은 없지만 이렇게 냉장고도 레지던스 스타일로 굉장히 크고요. 뭐 호텔방에 냉장고에 뭐 물이나 요구르트 이런 거 막 꾸겨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놔둬도 돼서 아이와 함께 왔을 때는 진짜 짐이 많잖아요. 뭐 우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각종 음료수도 있고 마음 놓고 때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용 슬리퍼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방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방이에요. 여기는 그냥 일반 방인데 일반 방의 크기와 또 구성은 또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호텔의 방들이 사이즈가 다 큰 것 같아요. 통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티뷰와 저 멀리 오션뷰까지 시원한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역시 그냥 일반 냉장고였고요.
도착한 날은 조금 흐려서 저 멀리 바다까지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웬만하면은 저 먼 곳까지 다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뷰가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역시 주류는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요. 조금씩 달라지는 라운지 메뉴들. 아무래도 좀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중식 쪽으로 메뉴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었어요. 제가 또 리뷰를 보았을 때 이 라운지 음식이 별로다라는 리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나 뭐 신라 호텔 라운지, 뭐 파크뷰 뷔페 이 정도 수준하고는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그치만 제주도에서는 사실 뭐 나가서 먹는 일이 많잖아요.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이 주류와 음료와 커피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관광하러 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 배를 채우고 나갔습니다. 호텔 4층, 뭐 3층, 6층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서 참 편하더라고요. 편의점이 24시간이고 요 키즈 아케이드도 24시간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혹시 키즈 카페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 시설 중 식당은 훠궈 식당이 있었고요. 또 그냥 푸드코트 같은 것도 있었고 뷔페도 있고요. 그리고 호텔 38층에는 포차라고 해서 간단한 안주와 또 주류를 파는 곳이 있는데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라운지에서 조식을 먹고요. 저희는 서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협재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서 애월 쪽으로 갔는데요.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쉬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고 또 스케줄이 많이 지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협재해수욕장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낸 후에 날씨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근처에 뭐 할 거 없나 찾아보다가 발견한 이곳 바로 한림공원입니다. 여기가 10만 평인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넓은 공원에 이렇게 야자수길도 있고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도 있었어요. 타조도 있고 또 파충류도 있고 이렇게 동굴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이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속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주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을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구경 잘했습니다. 자, 여기는 우도의 모습이에요.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저희는 아이도 있고 6세 미만 아이와 또 부모님이 계셔서 카니발을 승선시켜서 배에 차를 실어서 이렇게 우도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사실 우도 안에는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저희가 차를 갖고 간 게 어찌나 다행이었든지. 여기는 서빈백사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아이와 또 부모님과 남편과 한참을 놀았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나서 봉추 반점이라는 곳을 가서 우도 땅콩 막걸리와 군만두, 짬뽕 그리고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저는 이 군만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 속이 가득 찬 군만두가 별미였고요. 짜장면은 그냥 옛날 짜장면 맛 그리고 짬뽕은 약간의 라면 스프 맛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밥을 먹고 나서 올레보트라고 보트를 탔어요. 저희 2살 아이도 같이 탔는데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익스트림한 걸 좋아하거든요. 선장님도 너무 재밌으시고 이렇게 겉멀레 해변도 보고 한 30분, 40분 정도 진행됐는데 스릴 있고 또 우도에 관한 지식도 많이 설명해 주시고 동굴도 들어가고 온 가족이 다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한라산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천정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치 이 천정에 뭐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바닥 쪽으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나서 그 유명한 블랑로쉐 카페에 가서 땅콩크림 라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쇠머리 오름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우도 관광 코스였는데요. 여기에 ATV도 있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ATV도 타는 건데 정말 아쉬웠어요. 여기서 제가 놀란 게, 아니, 보트를 탔는데 저 멀리 보이는 수많은 돌고래 떼들 좀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우도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돌고래 투어, 돌고래가 나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한번 보트를 타보세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치 사람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듯이 보트 주변을 이렇게 헤엄치는 게 정말 귀여웠습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서 월정리를 갔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도도 잔잔하고 여기서도 한참 놀다가 이제 배가 고파져서 들어간 곳이 해금강 횟집입니다. 여기서 돌돔을 38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대신 뭐 부채새우를 서비스로 주시고요. 또 갈치도 일반 갈치 정식집에서 먹는 갈치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되게 두껍고 크기도 크고 먹을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다지 왜 제주도는 회가 유명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룸서비스로 햄버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룸서비스의 햄버거 가격도 한 4만 원대였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룸서비스 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 괜찮다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빠이! 야, 너그네 팀이 떨어질 것 같아. 나와, 나와. 못생겼어. 얘 어쩜 이렇게 그냥 겁이 없냐?